자, 우리 지난 한 주간도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게, 정말 팔, 다리, 허리, 어깨 안 아픈 곳이 없게 저희들은 너무 열심히 일하고 참 고단한데 이렇게 고단한 육신을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구장님들은 벌써 아까 한 8시 반부터 이 자리 지키시는데 너무너무 힘들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힘든 줄을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히 교제하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우리는 너무나 기쁨으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예.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이면 항상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우리 옆에 지역장 봐도, 우리 옆에 교구장 봐도 때로는 죄도 지어요. 예, 어떤 분은 그래요. 집사님이 왜 저러세요? 이러고 저한테 와서 예,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본의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가끔 계시고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예수님처럼 거룩해져야 되는데 가끔씩 불평도 하고 짜증도 하고 원망도 하고 미워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동포들이 한국으로 이제 결혼해서 많이 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여자분들이 많이 오시죠. 시집 오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한국 국적을 땄습니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완전히 외면으로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하고 똑같이 예, 한국에서 신분적으로는 대접을 받는데 이분이 우리 갖고 있는 국적을 갖고 있는 분이 완전히 한국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예, 먹는 음식도 달라요. 그죠? 한국 사람들은 맵고 짠 거 이런 거 조금 좋아하는데 우리는 별로 안 그래요. 약간 기름기가 촉촉하게 있는 채 같은 거, 볶음 채 같은 것도 좋아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일하다가 나오셔가지고 투덜거려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일주일 내내 오이 하나 못 먹었다고. 그래서 예, 오이를 못 먹으셔가지고 그렇게 먹고 싶다고 그러고 우리는 이제 중국 이제 음식점에 가서 한꺼번에 오랜만에 중국 음식을 먹으면은 정말 이것이 고향의 맛이구나 하면서 예, 정말 포식을 하고 배가 터지게 이렇게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한국 국적을 가진 분도 그죠? 그래서 신분증만 한국 사람이지 이 속사람은 어때요? 중국 사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약간씩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 가죠. 그래서 한국 문화에 익숙해져 가서 이제 중국에 가면은 아이고 중국이 까맣더라 이러고는 또 이제 약간 중국이 또 덜 익숙해져요. 그만큼 한국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국 생활에 익숙해지고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한꺼번에 완전히 한국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중국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렇게 슬슬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 됐지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갖고 있던 죄 습관을 하루아침에 칼로 무배듯이 잘라고 나는 절대로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의인으로 살 거야 한다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죄의 흔적과 죄의 습관과 죄를 즐거워했던 쾌락을 즐거워했던 그런 흔적들이 우리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배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증은 예수님 자녀 하나님 자녀라는 천국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만 사는 모습은 죄를 따라 죄를 즐거워하며 죄에 끌려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한꺼번에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그런 불의에 가담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모인 우리 교회가 조금 시끄럽기도 하고, 그죠? 예,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어떤 죄인입니까? 말로 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죄악된 생활을 했는지 생각나십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날마다 짓고 산다고 합니다. 추악, 탐욕, 시기, 살인.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일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살인을 많이 하는지 또한 알 수 없게 살인하며 분쟁, 사기,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성경에 있는 우리의 죄를 다 하면 정말 밤을 새야 될 정도로 우리 죄가 많아요.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가, 자, 지금 신분증은 무엇을 갖게 되었습니까? 의인의 신분증을 갖게 됐죠. 천국 백성의 신분증을 우리는 갖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은 죄인을 나밖에 몰랐던 저도 그래요. 저 자신을 돌아보면 저는 정말 나밖에 모른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리고 피곤하면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하고, 예, 정말 헌신하기 싫어하고 섬기기 싫어하고 내 몸 편한 것밖에 모르고 내 맛있는 거 더 많이 먹으려고 눈을 이렇게 뜨고 살았고, 정말 정말, 예, 참. 그리고 저는 또 여러분들하고 같은 성격인데 이런 성격이 있었어요. 나 싫다 하면 탁 안 돌아보는 성격이 있었어요. 이게 저는 옛날에 저도 이 성격이 아싸라다 내지는 맺고 끊는 게 분명하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이게 좋은 건지 알았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아 해도 싫은 거야. 아, 난 싫으면 안 해요. 하나님 싫어요. 하고 이제 막 팩 돌아서서 가고 싶은 이런 성정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죄악된 모습 속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 예수님 죽으시면서 우리 죄값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되었습니까? 날마다 그 죄악 속에서 빠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이 속은 너무너무 더러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 신분증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죄 없다 일컫노라. 정죄함이 없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 죄로 인하여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죠. 죄로 인하여 지옥 가지 않는다는 거. 다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천국 갈 수 있는 신분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 아래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더러운 죄악된 죄인들,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자격까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앞에 나가지 못했죠. 이제 우리에게는 장막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죠. 우리 주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우리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죄도 같이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살아나실 때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되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은 자,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죄를 짓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온몸 다하여, 온맘 다하여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족한 거 너무 많죠. 죄악 속에 있으면서도 이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얼마나 우둔한 자 되었고 얼마나 미련한 자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미련한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 이단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강건한 교회로 세워가기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조용히 숨어서 이것들을 이제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우리 온 교인들이 각성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그 이단의 유혹에 끌려가는 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하고 있지만 신앙 기초, 신앙 확신, 예, 신앙 연구반, 신앙 성장반, 예, QT반, 말씀 연구반, 제자반, 사역반 너무나 많은 성경 학습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 가고 있지만 참 그 사탄이 가장 연약한 구석을 이렇게 탁탁 찔러가지고 얼마나 미끼로 물고기 낚아가듯이 잘 낚아가는지요. 그래서 이제는 특단의 조치를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 이단에 다니는 사람 내지는 이단에 침투한 자 또 우리 교인이었는데 이단에 끌려간 자의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부터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저도 이렇게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이제 그분들하고 이름이 공개된 그분들하고 이단에 속한 자, 이단으로 간 자, 이단에서 온 자들하고 인간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그냥 외부에서 자신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보다는 다 친척의 팔촌, 사돈의 팔촌 이렇게 걸리고 걸리고 다 엮여져서 이렇게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엮여 있어요. 혈연 관계, 뭐 동창 관계, 친구 관계 이렇게 다 엮여져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엮여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이름이 나오면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이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목사님은 좀 그거 묻어두고 좀 뒤에서 조용히 처리하지 왜 저렇게 이름을 발표할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갖는 분이 이제 계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말을 하면 또 그래요. 어떤 분은 뭐 누가 내가 얘기한 거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제가 이제
알게 돼서 하는 말, 어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모두가 지금 다 그제 인간의 정, 인정, 사람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모든 것을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보라고 했습니까? 그 뒤에 역사하는 이 영적인 존재, 보이지 않는 존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습니까? 분별하라고 했죠. 이때요, 우리 성경에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두고 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가 봅니다. 근데요, 참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일들 중에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능히 견디면서 하나님 편으로 선택하시고 승리한 우리 집사님, 교구장님, 지역장님들 계십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이런 마음 아픈 과정을 거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정을 가지고 살고 관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잠이 안 오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는 훌륭한 우리 한중사랑교회 일꾼들이 계십니다. 승리하신 거죠. 그렇게 하면은요, 그리스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신 거예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 승리하기가 쉬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아까 14절에 말했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문제들을 맞이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습관 따라 이전에 살아왔던 생활 습관 따라 우리를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 다 물리치고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에게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교구장 직분 감당하며 지역장 직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 인정에 매여서 그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 이 자는 이단에 속한 자예요. 거짓 선지자, 악령에 속한 자들. 예, 이런 자들은 집에 들이지 말고 뭐도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인사하면 어떤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요? 그 이단의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간적인 관계를 무시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악한 영에게 우리 영이 물드는 게 가장 괴로운 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마음 아픈 일이, 그것은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일, 멸망으로 가게 하는 일, 저주로 가게, 저주에 빠지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과 뭐도 하지 말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 살아가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합니까? 사람의 말을 중시합니까? 저는 어떤 분들이 이제 중국에 막 이제 할아버지 자기 하나 한 분밖에 없는 어머니 이제 모시러 간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돼서 이렇게 한국에서 돈 버는 것도 다 포기하고 중국으로 가시네요 싶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좋은 결정을 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고 내가 안 가면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흉을 보는지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핏줄도 안 챙기고 부모도 안 챙기는
아주 폐륜 자식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흉보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결정이죠. 그런데 그 좋은 결정을 하는 동기가 뭐 때문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요, 그렇게 귀한 한국에서 돈 버는 몇 천만 원, 뭐 돈 버는 거 포기하면서 중국 가면 얼마나 귀한 결정입니까?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것을 결단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가정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 따라 하는 거는 사람이 그 복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돈을 포기하고 중국에 계시는 우리 부모 봉양하러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신명기 28장에 보시면은 축복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하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축복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사람들 참 좋아해요. 그리고 축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어떤 원리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축복을 주지를 않습니다.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근데 이 순종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누구처럼 순종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디에서 순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는 순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다 보면 지역장하고 교구장하고 집사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꼭 뒤에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뒤에서 손가락질, 뭘 그렇게 하는가? 그러면 그 한마디 들으면 완전히 막 이 속이 뒤집어지죠. 그러면서 화가 나면 나는 이런 거 안 해 하고 딱 그냥 간두고 돌아서고 싶은데 믿음 때문에 또 그러지도 못해요. 자, 그걸 삭히는 이 과정이 십자가의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가는 그 길을 가는 것과 같다고요. 그런 거를 우리가 극복하면서 주님 때문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축복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순종하기 싫어요. 그러면서 뒤에 복은 받고 싶어요. 이것을 아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세요? 어떤 분이 이제 이단에 다니는 사람의 접근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접근하든가 제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그 교회 다녀봤자 몇 년 다녀봤자 별 수 있니? 네 다리 안 났지? 너 그 집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지? 아무리 기도해봤자 별 수 없잖아. 왜 그런 데를 다니니? 나와라, 나한테 와라. 우리 오면 너 성경 잘 모르잖아. 성경 제대로 배워가지고 너가 똑똑해지면 나한테 와서 배워. 그러면은 성경 똑똑 많이 알고 똑똑해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는데 반드시 복을 줘. 축복, 축복이 그냥 흘러 넘치게 내려올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해도 너 축복 못 받으면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 100% 복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끌고 가죠. 근데 그 소리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딸려가는 거잖아요. 왜 그 소리에 넘어가죠? 복 받고 싶어서. 이 교회에 3년, 4년, 10년 다녔는데 내가 원하는 복이 안 와. 협착증, 허리 안 나. 근데 협착증, 우리가 이 몸이 노쇠해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은요, 그거 어떡하죠? 노인이 돼서 생기는 병, 돋보기 써야 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연세가 있어서 생기는 병은 하나님의 삶의 진리의 법칙이죠. 많이 쓰면 다른 거요. 예. 그런 하나님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법칙인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안 무서우니까.
그렇게 복 준다고 하니까 세상에 제가 이 한중사랑교회 아니면 뭐 어디 교회 10년, 20년을 다녀도 너 이것만 하면 복 딱 받는다. 이런 소리 한마디도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이단은, 이 사람은 하는 거야. 그러니까 2단인지 3단인지 뭐 따져볼 시간도 없어요. 복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딸려가버리는 이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여러분들이 얼른 들으면은 이것이 성경에 위배되는 말이 아니, 없다고 들려지지만, 이거는요, 신학적으로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완전히 엉터리예요. 내가 복준다. 사람이 복을 줄 수 있습니까? 복을 주는, 예,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줘야지 주는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병을 낫게 해야지 낫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와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 겁니다. 이러면은 어떤 분들은 언제 낫게 하죠? 제가 모르죠. 제가 안다고 말 못하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이단에서는 마귀들은 그 얘기를 할 수 있다고요. 마귀들은 하나님 흉내를 자기네들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세를 자기네들이 활용해서 마음대로 낫게 해준다, 뭐 해준다.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가 속이 다 시원하대요. 거기 가면 너무 좋대요. 자, 그 소리가 너무 좋으면 여러분들 우리 죄에 매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탐욕이란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면 잘 모르는 일 있죠. 그거 뭐야 하면 어느 누구도 대답을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감추어진 일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 속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물어봐요. 연세 드신 분, 우리 형제님은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이러면은 대답을 못해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자, 그건 누구에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끝을 하나님은 감추어 놓고 안 알아켜줘요. 우리 내일 어떻게 될지 압니까? 몰라요. 그런 건 누구에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간이 뺏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귀는 자꾸만 건드리죠. 어떻게 건드리는가 하면은, 예,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게 자꾸만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도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재판하고, 내가 입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 전체를 휘두르고 싶은, 좌지우지하고 싶은, 하나님처럼 행사하려는 그런 교만이 있어가지고 마귀가 그거를 건드리잖아요. 너 축복받아. 너 축복받을 수 있어. 너 병나을 수 있어. 너 이거 할 수 있어. 자, 그런 것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된다 안 된다 말 못하는 것은 누구의 권리죠? 우리 하나님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것을 뺏어오려고 옆에서 깐족거리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인데, 우리가 교만한 사람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 주권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너 복 줄게, 여기 오면 복 받는다, 거기가 별츠 있니,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하면서 더 좋은 데 있다, 여기는 거기랑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이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사역반에서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이거 아는가 하고 물었는데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가 잘못 대답했습니까? 어쩝니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질문을 그 사람이 했는가 하면은, 당신이 천국 가면 천국에 어떤 자리가 당신 자리인지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묻더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처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얘기를 하려니까
뭐 좀 뭐 실력 없는 것 같고 막 기가 죽어가지고 아는 척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또 자기가 모르니까 그 사람 앞에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보고 그 대답 잘했어요 못했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 대답 잘한 거죠. 자, 천국에 자리 주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걸 우리는 모르는 게 당연하죠. 모른다고 대답한 것이 아주 믿음 좋은 사람이 대답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거꾸로 물어보잖아요. 그런 걸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셔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질문하면은 아, 이 사람 이단이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이요. 아주 쉬워요. 판단하기가. 근데 거기 끌려가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고 수고하지 않고 복받고 싶은 일하지 않고 돈 벌고 싶은 사람은 다단계 가죠. 힘들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복받고 싶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 고통 견디는 게 어렵죠. 남편 핍박하는 거 견디는 거 어렵죠. 예, 가난해서 먹을 거 없는 거 견디는 거 어렵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단에 가시는 분은 그거 그런 거 없이 복준다고 그러거든요. 당장 복준다고 얘기하거든요. 거기 홀려가지고 가면은 사실 당장 복받지 못해요. 허리 낫는다고 해서 예 끌려갔는데 지금 보면은 완전히 90도로 해서 예 허리가 더 아파가지고 다니면서도 이제 그쪽에 세뇌돼서 나오지 못해요. 영혼이 팔려버리고 이 주위 환경은 아무리 이단에서 뭐라 해도 나아지지 않아요. 이것을 낫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정통교회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역사할 수 있는 곳에 건강한 교회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죄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내 이속을 위해서 내 편리함을 위하여 내 욕망을 위하여 내 탐욕을 위하여 살아갈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고 말씀 바라보시고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온전히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는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귀하게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하고 복되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너무 귀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값없이 너무너무 귀하게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승리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단의 유혹에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죄에 매여 사는 자 되지 아니하기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